자, 시바이누가 또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무려 240%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인기 밈코인 시바이누가 다시 한번 암호화폐 고래들의 관심을 끌며 향후 상당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오지게 설명해 드리는 오지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60만 배 폭등 신화를 보여준 시바이누 관련 최근 이야기 나눠보고, 영상 끝에 또 다른 폭등하는 종목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시바누의 거래량이 2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종종 상당한 시장 움직임에 앞서 중요한 지표입니다. 8월 11일 시바이누 거래량이 단 하루 만에 3,269억 8천만 시바이누에서 7,814억 시바이누로 급증하였는데요. 이러한 상승 추세는 8월 12일까지 계속되었으며 거래량은 93% 더 증가하여 24시간 만에 1조 5,100억 시바이누가 거래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스트는 이러한 거래량 급증이 암호화폐 고래가 시바이누 토큰을 적극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라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규모 시장 참가자와 관련된 이 고래들의 대규모 거래는 시바이누의 강세 추세를 기대한다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고래가 시바이누 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그들이 거래하는 자산의 가격 역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시바이누 축적은 특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탄력을 회복함에 따라 큰 가격 상승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겠는데요. 또 시바이누가 현재 비트코인, BTC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강세 전망을 더욱 뒷받침해 주면서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시바이누는 상당한 가격 상승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바이누 재고 소진율이 무려 3,800만 퍼센트나 급증하고 있으면서 가격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엄청나게 인기를 끈 테마가 하나 있는데 어떤 테마일까요? 바로 RWA, 리얼 월드 애셋, 실물 자산 토큰 테마입니다. 그래서 저 오지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RWA와 관련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코인을 하는 이유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여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신 분들도 적은 확률로 있으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고 싶은 것이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바라만 봐도 이뻐 죽겠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 앞으로 돈에 쫓기지 않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살보단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인 투자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이번 RWA 코인에 직접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인지하시고 계셔야 하는데요. 왜 그래야 할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RWA 테마는 한번 반짝 떴다가 바로 사라질 그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10년 뒤에도 RWA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WA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쉽게 설명드려서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한 개념인데, 오래전부터 금융의 비효율성을 낮출 수 있는 분야로서 주목받아 왔었지만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시장 환경이라든지 사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진입 자체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RWA의 정보가 어느 정도 풀렸고 더 나아가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이 블랙록마저도 비트코인 ETF 다음으로 RWA가 곽광받을 거다라고 하며 펀드 출시까지 했었죠.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 RWA 테마가 2030년도까지 16조 달러, 하나로 무려 2경 1600조 원 상당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RWA의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RWA는 말 그대로 실물 자산 토큰인데 RWA가 제2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중 두 번째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홍콩은 중국화가 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이는 거지 원래는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던 금융 1위국이었던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홍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실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금융의 허브, 금융 1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매번 꼴등하던 사람이 1등으로 올라오기가 어렵지, 매번 1등하던 사람이 한번 순위가 밀렸다고 해서 다시 1등으로 올라오기가 어려울까요? 아니죠. 1등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을 것이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홍콩은 이미 포화 상태인 암호화폐 시장의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해 다시 한번 금융 1위국 탈환을 노리고 있고,
홍콩의 전략은 바로 RWA 테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투자를 받아 홍콩 규제당국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실물 자산 토큰인 RWA 기술로 성장시켜 전 세계 실물 자산 토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와 관련된 코인이며 이 내용은 홍콩 규제당국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블랙록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하나로 1,000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30년까지 RWA 시장이 약 16조 달러, 하나로 2경 1,9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 수치는 미국 나스닥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4,238조 원이고 비트코인 시총이 1,659조입니다. 대충 비교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5배, 비트코인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수치인데요. 그리고 지금 해당 코인의 시총은 6,700억 정도인데 시총 상승만 봐도 3만 배입니다. 3만 배. 단순하게 시총 상승률로만 가격 계산을 해본다면 1,000원에 3만 배, 3천만 원까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홍콩이 금융 1위국을 탈환하기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에 현재 가격에서 기본적으로 15,000배 이상의 가격까지는 어떻게든 정부에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RWA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에서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수익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홍콩 규제당국과 블랙록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내용이 바로 이건데 같이 보시면 블랙록 먼스리 리포트, 블랙록 익스체인지 포트폴리오, 즉 블랙록의 월간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스케줄러 오브 인베스트먼트, 투자 계획표인데 블랙록이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도 많은 목록에 투자할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RWA 리얼 월드 에셋. 버추얼 에셋 토큰, 가상자산 토큰 투자 목록인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RWA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코인 온도 19%, 폴리메시 15%, 아발란체 13% 비율로 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코인 바로 여기 홍콩 RWA 코인인 코인 무려 6억 5천만 달러, 하나로 9천억 원을 투자한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거며 현재 가치에서 최소 3만 배 상승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 코인을 영상으로도 여러 번 벌써 올렸었는데 올릴 때마다 바로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올렸었는데 홍콩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또 올리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이제는 여러분들과 소통 자체를 못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8022-7225 8022-7225 이쪽으로 힘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단기로는 1000%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3만 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만 원만 투자해도 3억, 10만 원만 투자해도 30억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 원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천 원, 오천 원만 투자해보셔라.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실 때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정보 다른 영상 보시면서 한번 들을까 말까 하실 텐데요.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라는 말인데요.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며 시작이 반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면서 이상 오지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